비트코인의 반감기. 비트코인은 4년마다 채굴형이 반으로 줄어버리는 반감기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만들어졌죠.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4월에 있었지만 아직까지 큰 가격 상승은 나오질 않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년마다 폭등한다더니만 비트코인의 반감기의 효과는 끝났나? 시장은 이렇게 반감기의 효과가 올해는 뭐 없을 것이다. 뭐 끝났다. 뭐 아니다. 반감기의 고점은 내년 여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4년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후에는 역사적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입증된 호재로 평가받고 있죠. 하지만 올해는 반감기 이후 가격이 상승하질 못하면서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헤드라인을 보시면요, 정말 참 난감합니다. 4년마다 폭등한다더니 저는 이 제목부터가 조금 틀렸다고 봅니다. 꼭 누가 시켜서 비트코인을 꼭 매수한 것 같죠?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4년마다 비트코인은 꼭 상승했다고 해서 투자한 것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그저 누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된다. 이래서 꼭 투자한 것 같죠. 선택은요, 본인이 해야 하며 코인 시장에 투자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뭔지, 또 반감기는 또 뭔지, 블록체인은 뭔지 최소한 이 정도는 이해하시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4년마다 폭등한다고 해서 매수했더니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뭐 실망스럽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감기 효과가 끝났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저는 반감기 효과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뭐 하루에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버리면서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버리게 됩니다. 비트코인 공급의 양이 반으로 줄어버린다는 건 그만큼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죠. 또한 비트코인은 최대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누군가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날이 오게 되겠죠. 글로벌 기관들, 고래들, 세력들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와 정부마저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금융자산으로서 인정하면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은 서서히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일시적일까요? 올해 비트코인은 역사상 네 번째의 반감기를 맞았고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될 겁니다. 최근 미국 경기 침체, 고용시장 냉각으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이 이런 초대형 호재가 서서히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반감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승하지 못하면서 시장의 투심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야말로 가장 좋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 재현될 시에 정점은 내년 9월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에는 항상 오히려 이렇게 약세를 보이다가 강세장으로 돌아서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반감기 전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크게 상승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2016년에도 그렇고 2020년에도 그렇고 반감기 후에는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반감기 이후 약 500일 이후 정점을 찍었다는 걸 우리들이 알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될 시에는 내년 9월에 가서야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4월 이후 반감기가 도래했고 약세가 과거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감기의 효과가 끝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과거와 같은 대폭등이 나올 가능성은 더욱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증명이라도 하듯이 올해들은 지난 두달 동안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일 때 저점에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거래소에서 약 14억 달러 상당의 23만 6천 개의 비트코인을 인출해 갔습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본인의 주소로 이렇게 옮겼다는 것은
팔지 않겠다는 것이고 장기간 보유하겠다는 것이죠. 눈치 빠른 고래들은 대규모의 폭등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인시장을 역사적으로 보면 1년의 약세장과 3년의 강세장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강세장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는 후반전 진입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전보다 후반전은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진정한 가격 폭등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이고 불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10년 전 최고의 투자는 모든 자산군들을 통틀어서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요, 아마존은 10배가 상승했고 테슬라는 무려 120배, 애플은 7배, 구글 7배, 마이크로소프트 10배. 어떻게 생각해보면 많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약 5,500배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10년 전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았던 걸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것이죠.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전통 금융 시스템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금융이 탄생하려는 그 변곡점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10년 동안 5,600배 정도가 상승했다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IO 운영사인 게이트 그룹이 유럽 시장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럽 암호화폐 규제 미카를 준수하는 서비스를 출범할 계획이며, 리플은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발표하며 탈중앙화로 그 유동성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와 영향력은 커져만 가고 있고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죠. 암호화폐 플랫폼 제미니가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터키의 사람들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암호화폐를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38%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규제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시장은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올해 들어서부터 이제서야 국가와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규제가 이제서야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건 미국. 이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빠르게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와 해리스의 첫 대선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완화될 수가 있으며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토론 결과가 금융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죠. 설문조사 결과 미국 암호화폐 보유자 73%가 11월 미국 대선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투표 시에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자 트럼프와 해리스 역시 이것을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께 앞으로 100배, 아니 1000배, 만배 그 이상의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는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BX10 거래소가 동남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에서 공식 론칭 행사를 진행했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BX10 거래소는 인도네시아의 홈쇼핑 1위 기업 레젤에서 만들면서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거래소의 경제 규모를 보면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까지 그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쪽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감안해 보았을 때 거래소의 성장은 앞으로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X10 거래소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만 10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신규 거래소가 10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이용자가 40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신규 거래소가 벌써 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했다는 것은요, 그 인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BX10 거래소의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마다 코인들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거래소마다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하죠. 바이낸스는 BNB 토큰이 있고 BX10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토큰을 발행하면서 이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는 겁니다. 거래소 이용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BX10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이고 바이낸스는 4000만 명이죠. 바이낸스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4분의 1 수준인데 비해서 바이낸스 거래소 토큰 BNB 토큰은 개당 78만 원인데 BX10 거래소의 토큰은 아직 1원조차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 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고 앞으로 BX10 거래소의 성장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앞으로 BXT 이 코인이 만 원은 그냥 갈 수가 있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BXT 토큰이 만 원이 된다면 만 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100만 개를 따로 구입해 놓았지만 거래소에서 개인당 60개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공짜로 이 코인을 받아 놓으시고 보유하시기만 해도 토큰이 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60만 원이 공짜로 그냥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 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의 인구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국가별 인구 순위를 보면요, 인도네시아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4위 2800만 명에 달합니다. BXT 거래소의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인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의 28분의 1, 3%밖에 아직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지게 될 텐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 중 5%만 유입되더라도 바이낸스 이용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치고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공짜인데 말이죠. 010-7904-4936 번호를요, 문자 메시지로 강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물량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X10 거래소에 신규 밈코인들이 50여 개가 넘게 있는데 이 신규 밈코인 역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밈코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대박은 이 밈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보시면 도지는 19만%, 시바이누 70만%, 페페 6천, 그 다음에 봉크 25,000%,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공짜로 우리들이 에어드랍 받은 밈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바이누에 8,000불을 투자해서 52억 불, 6조 원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밈코인이죠. 이 사람은 2020년 당시 여러 가지 신규 밈코인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시바이누가 터진 것이죠. 이렇게 신규 밈코인들은요,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정말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남들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몰려들고 그때서야 뒤늦게 선택하신다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하나 뜨는데 그냥 그대로 문의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추가로 강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빠르게 지급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